자, 콜라 다 마셨는데 바퀴벌레 꿈틀 어디 매장이야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퀴벌레가 보이죠? 아우, 좀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이 정도면은 작지만 사실은 지금 이 컵의 크기를 봤을 때는 물론 작죠. 엄청 크면 아우 씨발 상상도 하기 싫어. 빨대보다는 큰것 같아요. 빨대보다는 크기가 좀더큰 바퀴인 것 같고, 자, 뭐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글들은 리뷰를 작성한 건데, 사실 이거는 리뷰로 끝날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죠? 자,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콜라를 다 마셨는데 컵 밑바닥에 살아있는 바퀴가 꿈틀거리는 걸본 소비자 신고로 해당 지점이 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5일 영업 정지 처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 매장이 5일 영업 정지 처분으로 끝나길 아마 롯데리아는 원했을 거지만, 이게 일단은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이렇게 또 기사화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롯데리아로 봤을 때는 5일 영업 정지 그한 매장 이상의 굉장히 큰 데미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평소 자주 이용하던 롯데리아에 방문해 세트 메뉴 두 가지를 주문해 먹다가 콜라를 다 마셨을 때쯤 컵 뚜껑을 열었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것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컵 뚜껑을 안 열고 그냥 이거 만약에 버렸으면은 사실 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 타이밍에서 컵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크게 불편해진 A씨는 직원을 불러 바로 항의하고 식약처라고 얘기를 하죠. 식약처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오후 1시 A씨는 해당 롯데리아 점주와 면담을 하면서 환불과 함께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차원의 100만 원을 지급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기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상금 차원의 1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란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롯데리아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 100만 원으로 이거를 좀 멈춰 주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공론화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보상금 차원의 100만 원을 제한을 단돈 100만 원으로, 물론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100만 원도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콜라를 마셨다는 그런 안 좋은 감정, 그 감정, 그리고 롯데리아라는 그 브랜딩을 어느 정도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막고자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단돈 100만 원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급을 제안했지만 당연히 거절.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거절했습니다라고 적혀있지만 여기에는 가로를 열고 당연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자, 이날 오후 2시 반쯤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일간 영업 정지. 자, 동네 판사로서 말씀드린데 해당 점포에 대해서 5일간 영업 정지 결정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약하지도,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결정이라고 좀 여겨지네요. 사실은 이제 5일 정도면 굉장히 타격이 크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일도 약하죠,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자영업자들은, 아니, 5일 동안 영업을 못하면은요, 얼마나 데미지가 큰데요, 예? 5일 영업 정지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과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영업자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런데 그 입막음을 하려고 나에게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마치 영화에서 보는 마치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앞에서 돈을 뇌물로 찔러주면서 마치 그 검경과 손을 잡는 뭔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한 장면이 느껴지죠. 그렇게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까지 적용했을 때 사실 5일이라는 영업정지는 굉장히 약한 포인트라고도 저는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식품업소의 위생불량에 대해서는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으로 이뤄지고 영업정지는 중대한 사안에 한해 주어지는 강한 처벌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쩌면 좀 강한 처벌이라고도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시켜 먹던 매장이었는데 실망스럽다. 사실은 실망스럽다는 말도 조금 아쉽죠. 더 강하게, 사실 일반적인 남자 같았으면 바로 쌍욕 나왔죠. 그렇죠, 뭐 동물부터 숫자까지 바로 나왔을 텐데 일단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셨고, 건강상 이상이 생기진 않지만 자꾸 바퀴벌레 모습이 떠오르면 속이 메스꺼린다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콜라를, 바퀴벌레를 먹은 게 아니고 콜라만 먹은 것 때문에 갑자기 몸이 이상 징후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정신적인 트라우마, 앞으로 이분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콜라라던가 음료, 특히나 우리가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뚜껑이 닫혀있는 그런 음료를 앞으로 취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내가 시달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 문제 매장이 벌레 발견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 마저 들었다.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해당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고 영업정지 기간도 당초 5월 초로 정해졌지만 구청의 요청에 이번 달로 앞당겼다라고 전했습니다라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바퀴벌레란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고 어릴 때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바퀴벌레 없는 집에 살고 싶은 게 제 그 어린 시절 되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어떠한 이유건 본인이 정말 신경 썼는데 바퀴벌레가 뭐 열심히 잘 기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그 바퀴벌레 콜라를 마신 분은 평생의 그런 트라우마로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판사인 저는 영업정지 5일을 받고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이 바퀴벌레 콜라를 마신 분에 대한 이 평생 트라우마 그 부분은 롯데리아 점주분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리아 점주분께서는 이 평생 이 콜라를 마신 이 고객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때까지 금전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끝까지 보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